문과 수능에 해당되는 2013학년대 나영, 그리고 2014 9월 모의평가 A형, 2014 수능 A형의 원점수의 1, 2, 3등급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문과 수학에 대해 해당되는 수학 A형은요, 기존에 평가원 시험이나 작년 시험인, 재작년 시험인 수학 나영하, 수능 나영하고, 수리 영역 나영하고 별 차이가 없고, 만점 비율도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2015학년도 수능도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대로 하되,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교육정책은 간소화입니다. 선행학습 금지입니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수학 A형을 준비하는 문과 학생들은 그야말로 기초 기본만 충실히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지 고난도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지 말고,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요, 앞질러서 먼저 학습하려고 하지 말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게 여유 있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과의 경우를 보면은 2013학년대 가형 원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1, 2, 3등급까지, 그리고 그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14학년도 9월 모평 B형에서 만점자가 3.8%로 너무 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만점자가 작년 2013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출제를 하였고, 그런데 실제로 그에 출제할 때는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과 비슷한 식으로 많이 맞추려고 하는데, 9월 평가원 시험과 비교를 했더니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 어디를 보더라도 점수가 다 낮습니다. 자, 이과 학생들이요, B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열심히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입 간소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수의 대학에, 거의 대부분 대학, 모든 대학에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점수만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학의 가중치가 있고 수학의 고득점자들의 변별력이 없으면 선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9월 시험과 2013학년도 시험으로서 대략적인 난이도를 비교해봤습니다. 항상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같은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필수 과목이 EBS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고, 그리고 또 9월 평가원 시험 넘어가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을 두세 권 이상씩 공부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EBS하고 연계시켜서 출제했는데도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는가?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수함수와 관한 문제인데 답이 39이고 정답률이 10%가 안 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 9등급인 학생이 그 당시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자기는 30초 만에 해결되던데요. 저는 다음과 체결하였습니다. 선생님이 1학년 내용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1학년에 순열좌, 물을 때마다 교과서 보라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 안 하고 10번 읽고 썼습니다. A, B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B가 될 수 있는 좌 부분집합으로 구한 다음에 앞뒤 순서 바꾼 거 계산했고, 그게 안 들어간 거 했더니 39개,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정확한 해석은요, 많이 읽고 써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당부드릴게요. 문제집 한 권 사서 들어가지 마시고 노트 한 권 사가지고 주세요. 오늘 몇 문제 풀었니? 라고 묻지 말고 오늘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가장 줄 맞춰서 많이 썼니? 라고 해야 돼요. 각 과목별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쓰시오. 새로운 것을 다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습을 하시오. 복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수학생이며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보다 다 수학 잘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10년 동안 매년 5개 반에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서 칠판에 판서 쓰기를 했다면 몇 번을 썼습니까? 그분에게는 경시대 문제를 갖다 줘도 아무리 복잡한 수능 주관식 30번 문제를 갖다 주더라도 해결해냅니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반복 복습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복습입니다. 복습은 선생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반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식으로 노트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 기본입니다. 아까 제가 원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부분집합으로 내가 원리를 잡아서 얘기를 했죠. 이런 식의 말을 해야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지난해 스톰메가스타일에서 이과 전국 유일하게 만점을 받고 서울 의대에 떨어진 그 아이가 왜 떨어졌는가? 사실은 난독증이죠. 너 빨간 봉렬아 미안해. 이 빨간 신호등에 건널래 말래 안 건너요. 단답형에 익숙해졌지 서술형에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10분 동안에 면접하는데 너는 왜 1초 답으로 끝냈니? 빵점입니다. 내가 봐도 빵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법에 맞도록 완전한 문장으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할 말을 주어진 시간 안에 10분이라면 10분거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것도 일종의 난독증입니다. 그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은 기초 기본 어휘입니다. 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최인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발 국어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말해주십시오. 예, 최인원 선생님 듣고 계시죠? 우리 말을 모르니까는 수학 문장을 읽어도 해석을 못해요. 수식과 그림이 주어졌는데 우리 말을 모르니까 표현을 못하고 풀이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과목별로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특정 단어를 편중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고르게 출제됩니다. 이렇게 가만 놓고 봤더니 A형의 영어는 오히려 수학 1이 중요하다는 걸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미적분과 통계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미적분 문제는 교과서 예제 수준을 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B형을 보십시오. 고르게 나왔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특별한 단어를 잘 못한다고 그 단어만 혹시 한 달째 공부하고 있는 학생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또 틀립니다. 잘하는 단어를 공부를 하면요. 수학은 전이 효과가 매우 뛰어난 과목입니다. 내가 계산을 잘하면 도형 문제도 잘 풉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빠르게 답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충실하게 이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원도 글만 올바르게 해석하면요. 저절로 원리가 터득이 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공간 도형과 벡터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죠? 토요일 일요일 날 공간 도형과 벡터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밖에 좀 내보내십시오. 방향을 알아야 각도를 알죠. 동서남북을 모릅니다. 1km 거리가 지하철 한 두 정거장 정도라는 걸 알아야 거리를 측정하죠.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요. 구를 칼로 자르면 왜 단면이 원인지를 모릅니다. 쓰십시오. 새로운 것을 찾아하려고 하지 말고 복습하십시오. 고난도 문제를 풀어가지 말고 기초 기본 원리에 충실하십시오. 수학의 난독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어휘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글자 정의 용어가 없으면 표현을 못합니다. 성적이 꼭 오르는 진짜 공부를 하려면 계획적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 3월 12일 날 있습니다. 수학 1, 수학 2 전 범위입니다. 이미 학습한 내용이죠. 부족한 부분 찾아서 3월 모의고사 이후 채워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4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조금씩 완전 학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